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알코올 솜으로 노트북하고 마우스를 깨끗하게 닦는 일이었습니다. 5년째 방송을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지금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주식시장도 줄줄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3% 넘게 하락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2100선을 이탈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넘게 조정받으면서 양 시장 모두 3거래일째 하락세로 충격적인 월요일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아침에 눈 뜰 때 너무 무서운데 시장까지 이렇게 공포감을 안겨다 주는 것 같습니다. 내일장 또 어떻게 버텨야 할지 오늘도 저희 배트맨 1부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세워가는 시간 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1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월요일장이었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2월달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게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 버렸는데 2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장 함께 분석해드릴 전문위원 소개해드릴게요.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위원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도 청결하게 씻으시고 물도 많이 마시면 좋다고 하니까 물도 많이 마신 다음에 몸을 좀 건조하지 않게 촉촉하게 잘 적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정재훈 전문위원과 종목 상담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하고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 2번 두 대의 전화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하신 번호 누르신 다음에 빠른 접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저희가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으신 다음에 문자 한 통 빠르게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접수 도와드릴 거니까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유튜브도 개설을 해서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 유튜브도 잠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다섯 글자 검색하시면은 정재훈 전문위원의 유튜브 채널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정재훈 전문위원이 직접 발로 뛰어서 찾아갔던 기업에 대한 분석이 담긴 기업 탐방 노트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정재훈 전문위원만의 아주 차가운 분석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 전략 모든 내용을 담아져 있는 그런 영상들을 무료로 정재훈 전문위원 채널에서 클릭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 보시고 나서 잠들기 직전에 혹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정재훈 위원이 또 장전에 체크 포인트도 꼽아드리고 미증시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유튜브를 또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어제도 또 공개 방송을 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뜨거워서 다음 주 일요일도 한 번 더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소개는 일단 직접 전문위원 통해서 좀 도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 어제 반응이 좀 어땠나요? 예, 어제 좀 많이들 들어오셨고요. 이번 주 마지막 주 2월 마지막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좀 상당히 힘든 구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어서 매주 방송을 좀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3월달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유튜브로 좀 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잔소리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 있어요. 그쪽에 구독 신청을 해놓으시고 나서 알림 설정을 해놓게 되면 제가 영상을 올리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알림이 갑니다.
알림이 뜨면 그때 이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좀 자주 좀 많은 영상을 좀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시작이 힘든 만큼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영상들 좀 많이 올려드릴 거니까 많이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번 주 일요일이 3월달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3월 1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시청자분들과 유튜브에서 소통한다고 하니까요. 3월 시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정재현 위원과 한번 세워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잔소리 검색하시고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넘게 하락했고 하락한 종목이 코스닥 시장에서만 1,000종목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52종목까지는 모조리 다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거든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4% 가까이 하락세가 나왔는데 우리 정재현 위원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시장에 있어서는 우려감 그리고 매도세에 대해 있어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좀 상당히 강하게 나온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었었는데 오늘 새롭게 튀어나온 그런 부분들은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가세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시장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좋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수급적으로 봐도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쪽 매도가 여전히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 또한 마찬가지로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게 과거에 이게 흔적 자료가 남아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환율과 지수는 역의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지금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주도주라고 볼 수 있었던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어요. 상당히 좀 많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탄력이 더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당분간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이번 주가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번 주가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그냥 아무 종목군들이나 접근하는 그런 전략은 옳지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강의에 대한 부분들, 투자 팁이나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죠. 그때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을 모조리 해결해 드리고 나서 저희가 이 방송 마치기 전에 정재현 위원과 함께 급락장 속에서 어떤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는지 시청자분들께 좀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져다 드릴 거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9시까지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희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상담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속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궁금증을 지금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 시간 활용하셔 가지고 전화 023153-1611번, 1612번 문자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신 다음에 그래도 좀 이 종목을 좀 손절을 빠르게 해나가야 하는지 아니면은 반등장을 기다리면서 홀딩을 하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함께 참고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들어와 있어서 빠르게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문자 상담은 좀 간편하게 봐드리고 있고 전화 상담은 정재원 전문위원과 궁금증이 풀리실 때까지 통화를 하시면서 대답을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2446님의 종목인데요. 이노와이어리스 종목 접수가 돼 있어요. 4만 1000원에 20% 보유를 하셨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5G 관련주잖아요. 우리 정재원 전문위원님. 예, 지금 이노와이어리스가 그나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은 삼성 쪽에 있어서 5G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미국 쪽에 있어서 투자를 또 받았죠. 수주를 좀 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5G 쪽이 그나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다만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지고 있죠. 두 번째 부분들은 추가 상장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보시게 되면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죠. 3월 3일 날 진행을 합니다. 3월 3일 날 예정이 되는데 약 73만 주대,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130억 정도 추가 상장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럼 전환가액이 17,000원대니까 상당히 좀 큰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럼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비중이 20%라고 좀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반등 시에는 좀 현금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한 43,000원대에서 44,000원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정도 되게 되면 챙겨놓고 다시 물량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반등 시에 좀 챙기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5G 관련주 이노와이어리스에 대한 답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전화 상담인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예, 한국 알콜이요. 한국 알콜 얼마에 잡으셨어요? 예, 12,700원에 35%. 12,700원이면은 설마 오늘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오늘 근데 왜 바로 빠져나오시지는 못하셨어요? 예, 예. 더 갈 줄 아셨던 건가요, 혹시? 네네. 이게 지난주에 너무 잘 가가지고 이제 오늘 손세정제 관련주들 거의 다 차익실현 물량에 조정을 받았잖아요. 예. 이거 지금 테마주여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한데 너무 많이 궁금하시죠? 예, 예. 내일장에 일단은 어떤 흐름이 나올지부터 정재현 위원하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단기적으로 좀 보신 거죠? 예예예, 예, 단기적으로 봤어요. 오늘 매수하신 거고요. 예예. 예. 일단은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예예, 예, 많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오늘 급등이 나왔다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갭 부분들을 좀 메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5일선 아직까지 깨지지는 않았는데 오늘 저점 자리대가 좀 중요해요. 11,000원 자리대가. 11,000원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좀 더 밀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게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하락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 되돌림이 나오는지는 알고 계세요? 글쎄요. 절반 정도 되돌림 나오는데 그 자리대가 13,000원대 초중반이에요? 예. 어머님 그 하루 종일 붙어 있지는 못하시죠? 아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붙어 있으신 분인데 대응을 안 하셨다는 얘기는 단기 매매 그다지 썩 소질이 있던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언니. 아니요. 내일은 한 이틀 정도는 조금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하고 모레는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이렇게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어머니. 예. 챙기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실적이 나쁘거나 하진 않아요. 이 한국알콜이 실적도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주당 자산가치가 15,000원대이고 재무구조도 괜찮아요. 그나마 다행인 그런 부분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13,000원대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크게 욕심 갖지 마시고 챙기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13,000원대예요. 13,0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35%시란 말이에요. 35%시니까 너무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챙기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그러면은 11,000원 뭐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11,000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 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예. 11,000원대를 지지하면 일단 보유를 해보시고요. 예. 13,000원대에서 13,500원 요 사이에 절반 정도 줄이시고 예. 나머지 부분만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보세요, 어머니. 아, 나머지 부분은요? 아, 예, 알았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행히 손실 안 보시고 빠져나오실 수 있는 쪽으로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한국알콜 잘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상담 갈 건데요.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번, 1612번 이용하신다면 정재훈 전문위원과 직접 통화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물어보시면서 해답을 찾아가실 수가 있고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간단하게 가격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가격 전략 팁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상담으로 간략하게 또 참여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 문자로 통해서 전략을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볼 건데요.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네, 코스모화학. 네, 외수가 비중은요? 네, 1,500원의 비중 20%. 올라갈 때 잡으셨어요? 아, 예, 예.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오늘 그, 실적 그 발표하는데, 작년, 저 뭐, 영업이 한 52억 정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영업이익 마이너스를 어떤, 그, 주가에 큰, 총,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영업 손실 오늘 기사가 나오면서 5% 하락세가 나왔는데 예. 일단은 이 영업 손실 기사가 있기 전에도 지금 계속 지난주에 5일 동안 계속 하락세가 나왔잖아요. 예. 이 종목 전망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저랑 이거 혹시 처음 통화하셨나요? 저번에 제가 한번 통화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예, 그건 뭐, 일단 뭐, 가격대를 네. 좀 높게 잡았다는 얘기도 있고. 가격대를 좀 높이 쌌다? 예. 자, 실적 공시가 나왔어요. 예. 적자 전환했죠? 예. 그럼 적자 전환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지금 보게 되면. 영업이익 적자 전환했고 순이익이나 당기 순이익도 적자의 폭이 커졌어요. 그죠? 예, 예. 이유를 따져보니까 2차 전지 원료 사업 부분 수요 감소 및 판매 단가 하락이라고 나왔어요. 아, 예, 예. 자, 여기서 보면 2차 전지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코스모항 말고 실적이 나쁘게 나오진 않아요. 그죠? 예. 근데 일단 이 친구는 실적이 좀 부족하게 나왔어요. 예. 그리고 난 이후에 올해 이제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실적이 뒷받침 돼주지 않는다라면 밀려 내려오겠죠? 예. 주가는 일단 추세대로는 이탈을 했어요. 예. 아마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8,000원 이하권역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비중이 20%예요. 예. 20%시면 지금 한 20% 가까이 손실 권역이신 것 같은데. 예. 손절하라 그러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그러실 수도 생각이 지금 이제 상담을 해보고. 네. 좀 전망이 어둡고 좀 제가 봐도 일단 코로나 이런 일부 사태 그것도 관련해가지고 시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일단 손절을 했다가 네. 다음에 좀 시장이 좀 나아지면 다른 종목 뭐 종목 교체를 할 거 생각 중이거든요. 자, 이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예. 많이 빠지면 이 종목 저 종목 할 거 없이 다 밀리는 게 습성이에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럼 이 화학, 이 코스모 화학이라는 이 종목을 예. 매수를 해서 가지고 계신데 손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종목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면 수익으로 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일단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렇지. 그러면 기다렸다가 많이 빠질 만큼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추가 매수를 하든가 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유상증자도 하고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7천 원대 정도 61선 자리 때, 요 자리 때까지는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작년 12월 달부터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많이 사놨어요, 그죠? 근데 누군가는 많이 사놨는데 매도한 물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요 부분들에 있어서는 뭔가 좀 의심을 해볼만 하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적자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적자 17년도에 흑자로 나왔다가 다음부터는 다시 다 적자로 진행이 된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 제가 가져가세요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게 애널리스트들에 있어서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없고, 그다음에 실적이 적자가 났는데 규모가 커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라면 일단은 관망을 보고 확인을 계속적으로 해보면서 추적하는 게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코스모학도 탐방을 갔다 왔던 그런 기업인데, 제가 이게 이 정말 좋다라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18% 정도 손실인데, 아마 변동성이 나오거나 하게 된다라면 7천원, 8천원대 이하권역까지도 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만약에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한 번쯤 끊어주고 났다가 다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9,000원대 초반, 9,300원 정도 때까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면 그때 일단 한번 던져놓고 매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하시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저희 애청자분이신데요. 잘 대응하시리라 전 믿고 있습니다. 내일도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인데요. 8112님께서 EDGC를 보내주셨어요. 5,500원에 20%.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워낙에 코로나 관련주들만 계속 연락이 오는 것 같은데 테마주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봐도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려 있어요. 내일장 흐름이 어떨까요? 글쎄요. 이게 작년 2018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 보면 유전체 분석 기업이에요. 지금 보면 글쎄요. 이게 5,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단기로 이거 매수하셨을 거예요. 단기로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저점 자리 때를 깨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4,800원 자리 때를 어느 정도는 바닥 권역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누군가는 일부 좀 매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지금 하단 자리 때예요. 크게 봤을 땐 이렇게 박스로 진행됐다가 지금 박스가 축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손절 라인대를 좀 잡고 보셨어야 되는데 그 자리대를 안 잡아놓으셨어요. 그럼 이 다음 저점이 4,800원 자리대에 깨지게 되면 4,400원대까지 다시 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손실이 약 5,5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한 10%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겠죠? 4,8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볼 거냐 아니면 4,450원까지 확인을 하고 할 거냐, 요게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저라면 4,800원 자리대 깨면 저는 절반이라도 좀 줄일 것 같아요. 줄여놓고 나서 다시 거래가 쫙쫙 생기면서 이 자리대를 넘어갔을 때 그때 다시 추가 매수라는 게 더 어떨까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4,850원을 깨게 되면 절반 정도 좀 줄여놓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지지하고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수가 부근부터는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 좀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DGC에 대한 답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 전화 상담인데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6만 3천 원에 70%인데 잔소리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잔소리를 정말 사랑의 잔소리를 잘 해드리는 예. 전문가죠.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항상 보고 있습니다. 애청자분이시네요. 예. 일단은 고점에서 잡으시긴 했는데 오늘 예. 그래도 그 호재가 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올라주기는 했어요. 앞으로 예. 전망이 어떤지 일단 목표가를 한번 세워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70% 비중에 6만 3천 원에 한 방에 예. 매수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럼요? 세 분에 걸쳐가지고 했어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거? 한 달쯤부터 했어요. 한 달 전부터 세 예. 번에 걸쳐서 매수한 게 6만 3천 원이셨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되지? 네. 이 지금 6만 3천 원에 그 전에 이 보자 5만 8천 얼마에도 들어갔고 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6만 3천 8백인가 6만 4천 원대 그때 주 올라갈 때 한번 들어가 보가지고요. 자. 계속 올라가는 줄 알고. 확 갈 줄 알고. 예.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길게 보셨어요? 저는 한 계속 이 괜찮다 해가지고 네. 앞으로 한 3년? 3년 투자하실 생각이세요? 예, 3년 정도로 하는데 한번 시체해봐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좀 챙기고 좀 빠져있다 또 다시 내려오면 사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좀 그러니까 계획은 3년인데 예상치 못하게 많이 올라가면 좀 때렸다가 빠지면 다시 잡고 그럴 계획이셨던 거네요? 예. 예상했던 3년 들고 가실 거면 보유하세요. 예. 저는 보유를 해도 된다고 보는데요. 예. 자, 우선 보자고요. 실적은 좋아질 거예요, 계속. 예. 실적은 좋아질 거고요. 그다음 예. 두 번째는 예. 이 친구가 예. 증설을 해요, 증설을. 아, 예. 작년 11월 달 공시 보시게 되면 2차 전지 시장 수요에 대응한 생산 설비 증설이에요. 예, 예. 증설이 마무리가 됐네요. 2021년이니까 내년도까지네요. 예.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럼 증설을 예. 왜 할까요? 잘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설비 투자를 진행한 거죠? 예, 예. 그리고 포스코를 봤을 때는 예. 가장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이쪽 섹터예요. 예. 그럼 포스코 차원에서도 밀어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매수한 단가가 조금 비싸기는 한데요. 예. 3년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가져가도 예.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차라리 예. 갖고 계시다 많이 빠졌어요, 이게. 예, 예. 한 2만, 5만, 2천 원대까지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예, 예. 아이, 70%, 30% 더 사세요, 이거. 예. 다 사세요, 다. 다, 예. 다 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예. 중요해요. 다 사신 예. 다음에, 예. 반등이 나왔어요.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5만, 9천 원, 6만 원 언저리 때까지 다시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면 매수한 부분들은, 추가 매수한 부분들은 필히 챙겨 놓으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예, 예.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만 좀 더 여유 있게 보신다거나 그렇게 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2차전지는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예. 2차전지는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가 많이 급등을 해서 2차전지 섹터가 올라갔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유럽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2차전지는. 유럽 예. 쪽에 친환경차에 있어서 판매 대수가 예상치보다 급격하게 증가를 했어요. 예, 예. 그럼 한국 쪽 같은 경우는 유럽 쪽 시장에다 많이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더라도 다시 예. 재차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좀 여유 있게 좀 가져가신다라면 좀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또 사랑의 잔소리를 자청하시는 분에게는 또 부드럽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우리 정재원 전문가께서 가끔은 속상할 때 시청자분들에게 좀 쓴 잔소리도 드리긴 하지만 그런 코멘트를 듣고 그래도 포트에 빨간 불만 들어올 날을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지금 빠르게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보시면 저희가 빠른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 1612번, 문자 샵 0082번으로 계속해서 저희는 전화기 열어두고 문자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상담이에요. 시청자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클래시스요. 클래시스 매수가 비중은요? 14,775원에 10%입니다. 이 종목 혹시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상담 받으셨었어요? 예, 다른 분한테 한번 받았어요. 아, 다른 분한테요? 그래서 예, 지금 아주 저 생각에는 그래서 한번 받아보려고요. 그때 금요일에 그럼 연락을 주신 거구나, 그쵸? 아직 한참 오래됐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으셨는데 정재원 전문가는 클래시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예, 한번 그 정확 모든 면이 정확하게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정재원 위원님 연결해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낯이 익는데 이 종목으로. 예, 가끔 전화 드립니다. 이거 리스크 관리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셨네요? 아, 그때는 조금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클래시스가 실적이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요. 실적이 좋은데 지금 다행인 건 10%시네요, 비중? 예예. 예. 그럼 내버려 두셨다가 추가하면서 하세요, 이거. 조금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죠? 한참 내려가야 돼요. 8,000원대. 8,000원요? 네, 8,000원. 8,000원까지 내려가면은. 지금 아버님 이거 보시면. 예. 작년 5월 달에요, 작년 5월 달에. 예. 급등이 한번 이렇게 쫙 나왔죠. 예. 근데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여기 갭이 있어요, 하나. 여기 구멍이 뻥 뚫려있죠, 여기. 예, 예. 요거 메꿀 수도 있어요, 아버님. 예. 그럼 그 자리 때가 한 8,800원 정도 되거든요? 8,800원. 네. 그럼 9,100원부터 한 8,800원, 8,700원까지 오면. 예. 이거 10%만 더 사세요. 아, 예. 그러면 14,000원, 15,000원 잡고. 예. 15,000원 잡고, 9,000원 잡고. 그러면 평단 12,000원까지 빠지겠네요? 예, 예. 12,000원까지 빠지면 저는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실 안 보고. 예. 예, 그러니까 예. 일단 그렇게 보는데. 예.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한다는 얘기가 있죠? 예, 예. 그런 이슈나 이런 것들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기다리세요. 예. 아예 기다리셨다가. 예, 아주 제쳐놓고. 빠지려면 빠져라 그 생각 하시다가 빠지면 어휴, 예. 빠졌네. 그러고 10% 정도만 더 사세요, 분할로. 예, 예. 고맙습니다.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저희 또 애청자분이신데 클래시스 수익 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연락 주셨어요.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HFR입니다.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27,5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익을 잘 보고 계셔가지고 연락을 안 주셨었구나, 그렇죠? 네. 한 몇 년 만에. 제가 연락드린 것 같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네. HFR 그러면은 일단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저희가 수익을 좀 챙겼다 갈지 아니면 계속 들고 갈지 궁금하신 거예요. 매수가 네, 너무 네, 잘 네. 잡으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재원 위원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언제쯤 매수하셨죠? 이게 한 20일. 한 달 안 된 것 같은데. 한 달 안 되셨어요? 예, 쪽 된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많이 됐으면 여기 된 것 같아요. 일단 5G 쪽 섹터가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HFR이 저는 성장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네. 올해 성장폭이 꽤나 클 거예요, 이 친구가. 아, 예. 네, 꽤나 클 건데 이제 반영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2만 7천 원짜리대면은 20%면은 수익도 좀 제법 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 거의 한 50% 조금 안 되게 수익이 좀 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네.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죠? 네.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확인 매도를 하시든가. 일단 이게 단기적으로 보셨죠? 아니요, 장기도 괜찮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셨다. 그럼 일봉 볼 필요가 네. 없는데. 예, 예. 이격이 지금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격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좀 좁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38,500원 있죠? 38,500원. 네네. 그 자리대가 깨면 일단 챙기세요. 아, 네. 네. 러프하게 38,500원 자리대 하게 되면 챙기시고, 아니면. 네네. 투자금을 예를 들어 천만 원을 투자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천만 원을 빼세요. 그럼 예를 들어 천만 원 투자했으면. 다 회수. 그렇죠. 원금을 빼시는 거죠. 원금을. 아, 원금을. 네. 예, 예, 그러니까 예, 천만 예, 원에서 예. 50% 수익 났으면 500만 원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천만 원만 빼시는 거예요. 그럼 500만 원은 수익금이기 때문에 네. 매도를 안 하게 되면 계속 지 마음대로 움직이겠죠. 빠지면 수익금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끌고 가 보세요. 이게 좀 단기적으로는 예.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50%만 매도하라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예.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 나머지는 더 끌고 가 보시더라도 괜찮은 그런 사항들이고 네. 지금 시장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있으니까. 네. 아니면은 원금을 회수하고 난 다음에 추세가 깨질 때까지는 그냥 계속 들고 가 보시는 전략. 네.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뭐 내일 장이라도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고 그렇게 한번 좀 빠질 것 같으면 뭐 반만 반을 챙기시든가 원금을 매도하고. 빼시든가. 아, 네. 네, 네, 네. 아시겠죠? 네, 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내일 장 시작하자마자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우성사료 9310님의 메시지로 함께 하겠습니다. 2950원은 20%인데 현금 배당 때문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을 잘 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성사료를 295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이거 왜 사셨지? 2,950원. 바닥 권역이 아닐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바닥 권역이 아닌가라고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테마성 흐름들도 있죠. 이게 인맥주에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손실이 약간 나고 있어요. 한 2%가 좀 안 되는데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바닥 권역에서 있고 손실이 이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냥 짧게 요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00원, 2,850원, 2,850원을 깨고 내려가면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게 제가 가급적 타이트하게 좀 봐드리는 부분들은 시장의 변동성이 좀 원체 크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다시 이 자리대까지도 좀 밀릴 수도 있어 보여요. 요 자리대까지. 그러면 손실률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800원대 2,850원이 깨게 되면 짧게 리스크 관리 하자라는 의견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들고 계시면은 현금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매수한다고 해서 현금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배당락이 배당락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한들 배당을 못 받고요. 지금 2월 24일 날 오늘 이제 현물 배당을 받는다라는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배당 기준일 즉 작년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고요. 이 그냥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짧게 손절 라인 잡고 접근을 하는 게 옳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매수하신 거기를 또 바라고 있긴 한데 우성사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화를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궁금증이 다 해결되지 않으셨다면은 내일 이 시간에 연락 다시 한번 전화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시청자분들을 위한 투자 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 코너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정재훈 전문위원만의 투자 팁을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정재훈 위원께서 오늘은 급락장 속에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지 2월 마지막 주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한지 시청자분들께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해볼까요, 지금? 저도 무슨 내용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참 답답해요. 시장을 보면. 근데 이제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보자고요. 2020년 새해 들었어요. 11월 달 시장의 흐름들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20년의 새해가 밝았고 새해가 밝아오면서 계속 시장의 흐름들은 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대세 상승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설 연휴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 때문에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러던 사이에 대세 상승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이제 또 뭔 얘기가 나냐면 대세 하락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 시장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로 3.87%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어디까지 빠질 거냐 이 부분들은 사실 의미 이거 어디에서 어디까지 빠질 거냐 그 부분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수는 여전히 박스권역으로 저는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2350에서 2400 박스 하단 2950포인트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박스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세 하락으로 못 간다라는 의견이에요. 우선 PBR로 너무 저평가해요. 저 PBR이에요. 근데 PER은 높아요. 기업의 실적 적자는 나고 있진 않지만 PER이 높은 그런 상황들이란 얘기는 돈을 생각보다 많이 못 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PBR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실적이 그래도 적자가 나질 않으니까 그럼 PBR 자산 가치는 계속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주가는 빠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세 하락으로는 못 간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급락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의 이유를 보게 되면 경기 지표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다 알아요. 국내의 투자자분들 다 알고 저기 물 건너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 투자자들도 다 알아요. 중국도 알고 다 알아요. 전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국내에서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죠. 그러면서 우려감이 생겼습니다. 여태까지 생각했던 침체보다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그 우려감이 상당히 좀 지금 많이 나온 거고 두 번째로는 불안한 심리가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시장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제 위에 RSI라는 보조지표가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침체권역으로 빠져들어간 자리대가 이런 자리대 있어요. 최근 들어서만 볼게요. 이런 자리대. 이런 자리대가 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RSI 지표로만 따져보게 되면 오늘 31.37이네요. 내일 아마 개파락으로 빠지게 되면 이렇게 침체권역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침체권역으로 들어갔을 때 이 시기대가 되겠죠? 이런 시기대. 여기. 그러면 이런 시기대 시장이 지수가 얼마나 빠졌을까 한번 보자고요. 이런 자리대. 여기. 그리고 또 여기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요 2018년도 때부터 보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이 자리 때까지 지금 2330에서부터 2200은 얼마 안 빠졌어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때는 단기적으로 나왔던 게 2250포인트에서 2120, 약 130포인트 정도 빠졌네요. 그리고 다시 이 시기 때를 보게 되면 이 시기 때가 약 2100에서 1980, 그러면 약 120포인트 정도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다음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 구간을 봐야 되겠죠, 이 구간. 그럼 이 구간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시기 때가 2000포인트 언저리에 1980, 1890, 약 한 110포인트 빠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나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빠진 건 2100에서 2016, 약 100포인트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보게 된다면 만약에 내일부터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 보여요. 즉, 낙폭과대로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 100포인트 정도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2080포인트 언저리를 잡고 100포인트라면 1980포인트예요. 이 자리 때란 말이죠. 그러면 1980포인트라고 하게 된다면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약 4%가 조금 넘네요. 5% 가까이가 좀 되네요. 여기까지는 한꺼번에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내일 정도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들거든요. 205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이 자리대에서는 하방 경직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오늘 하루만 어제 종가가 2162였어요. 오늘 하루만 80포인트가 넘게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한번 내일 더 나오게 된다라면 거의 하락 조정은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굳이 지금 자리 때에서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 빠지면 이렇게 지나간 과거를 보니까 침체권역으로 들어가서 100포인트에서 120포인트 먼저 빠지더라. 그럼 100포인트 빼게 되면 2080포인트에서 100포인트 빼게 되면 1960이더라. 그 정도를 일단 열어놓고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 자리 때까지 빠졌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상반기에 지수 저점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수는 박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대세 하락으로는 못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반대로 대세 상승도 못 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어요. 그럼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경기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침체권역에서 있어서 경기부양책을 쓰면서 다시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경기 민감주예요. 기존에 올랐던 IT 쪽 섹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비메모리, 2차전지, 5G 얘네들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올해 성장을 하는 섹터인가 아닌가 먼저 그걸 구분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올해 성장을 하는 섹터다라고 하게 된다면 굳이 지금까지 막 떨어지는 장에 매도에 동참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수급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개인 기관 쪽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기관들의 손절 물량이거든요. 그 손절 물량까지도 일단은 보면서 매도를 할 이유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올해 성장을 하는 섹터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해 성장하는 주식이냐 아니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물론 실적에 대한 전망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둔화될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하향 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먼저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종목은 돌려 세울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는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느냐 없느냐를 좀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이라면 조금 줄여놨다가 다시 잡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나오고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진 종목은 절반 정도 줄였다가 시장 빠졌을 때 다시 그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된다면
저는 이 장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시장이 짧아서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내일 이어서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같은 급락장 속에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보유 종목 중에 성장주 위주로 시장에 반등이 나올 때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만 오늘 강의에서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목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밤 8시에 이 시간에 배트맨 1부 통해서 상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정재현 전문가의 공개 방송 안내해드리고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현 전문위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인데요. 3월 1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시청자분 들과 함께 유튜브에서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고 구독 누르시고 알림 버튼 누르시면은 3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정재현 위원과 소통하실 수 있는 시간 가져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메모를 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